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예, 어느 한 어린아이를 보니까 말이죠. 양손에 귤을 꽉 쥐고 네. 누가 혹시 이 귤을 탐내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먹지도 못한 채 쥐고만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른들의 욕심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욕심, 이기심 내려놓지 못한 채 꽉 쥐고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네. 그런 일들이 혹시 계속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는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그걸 모르는군요. 내려놓으면 또 새로운 게 생긴다는 것. 우리의 욕심, 두려움 네. 그리고 내려놓기,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또 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참 귀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네. 비움, 내려놓음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지금 몽골에 나가 계신 그렇죠. 네. 몽골 선교사님이시죠. 지금 이게 그림 저 우리가 영상으로도 좀 봤지만요. 선교사님에게는 그 그물에서도 빠져나가는 자유로움, 바람 뭐 이런 게 느껴집니다. 네,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드네요. 내려놓음. 저는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책을 급하게 쓰느라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표현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 그래, 오늘 내가 다는 못 내려놓지만 이거 하나 내려놓고 이거 하나 내려놓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내려놓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용규 선교사는 조금 더 앞서서 내려놓은 것 같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겠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에다가 표현은 못했지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가 이거를 성경 구절로 요약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대단한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을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어떻게 보면 AB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는 체험들 네. 일생에 좀 한 번쯤 예. 그렇게 좀 그물도 내려놓고 예. 배도 한번 내려놓고 네. 참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한 삶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냥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헛수고만 하다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더니 셀 수 없는 물고기를 낚았거든요. 그렇죠.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과 또 어떤 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예. 마음과 만나는 것도 내려놓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에게 어떤 단계를 밟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몽골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몇십 년 믿은 사람보다 못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다고 찾아와서 제가 야, 너 정말 신학교 가고 싶은 거 맞아? 제가 확인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교사님 죽도록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은 지 6개월만 돼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 여기 지금 50년 가까이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하고 채 아직 5년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우리는 깨닫는 네.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깨달으면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니까 그 받은 은혜라는 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삶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이끄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인 것 같아요. 모든. 그래. 예. 이제 오늘 우리 이 선교사님이 네.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또 내려놓음의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뭘까 네. 오늘 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면서 들을 텐데요. 네. 우선 우리 선교사님은 국내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네. 또 미국의 가장 명문대학 중에 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지금 몽골 선교사를 갔다는데 많은 사람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한때 그 대학 안 가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다. 오란 말 안 해서 안 간 거지. 그런데 네. 두 대학에서 다 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 대학이 어딘지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교 네. 예. 예. 서울대학교를 네. 졸업했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여기서는 네. 뭘 전공하셨어요? 동양사학을 했습니다. 역사 전공했고요. 예.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유학 시절에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사와 중동사를 전공했습니다. 네. 유학 시절에. 예. 그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런 준비 없이 또 새로운 영역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게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만나주셨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제 능력 밖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졸업까지 이렇게 그 길을 다 맞출 수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깊이 만나 주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시청자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마치 내려놓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내려놓았구나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쉽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지 않는 오해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은 그 부분은 내려놓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잡은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제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주셨고요. 또 방향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정말 내려놓은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자기애거든요. 제가 선교사하면서 보통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선교사가 참 착각하기 쉬운 입장에 있더라고요. 아, 이걸 내려놓고 이걸 잡았으니까 내려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자기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 사명을 내가 붙잡고 사역을 붙잡고 그 다음에 열매를 붙잡아요. 그리고 막 사역이 일어나고 커질 수는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영광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주님 영광입니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내 것이 섞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지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 애예요. 그리고 자기의거든요. 저는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실은 그 부분인데 다른 부분이 부각된 것 때문에 아 이거 좀 후회스럽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천천히 들어봅시다. 우리 선교사님은 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셨고요. 독실한 원불교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애착을 가지시고 좀 엄하게 교육하시려고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님이 과연 진짜 신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믿어야지 하는데 믿어지지 않고요. 그 무렵 이제 철학 책들을 접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니까 도저히 뭐 식사하기도 어렵고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은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라고 그럴 때 사도신경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하지?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너무 조용하게 편안하게 찾아왔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이 어떤 하나씩 한 걸음씩 이제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은 유학 시절이었고요. 그때 힘든 시기예요. 예, 일단 힘든 것보다도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예상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앞으로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 있었으면 다른 거를 의지했겠죠. 다른 걸 바라봤을 텐데 한국을 떠나 있으니까 낯선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그런 단계를 지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요. 네. 그 많은 신 중에 왜 하나님일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절대 신일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갈 때는 그런 의문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첫 번째 든 생각이 바로 그런 거죠. 정말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가면서 구하는 그분이 절대 신일까?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답을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결국 성령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그건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마 그런 고백 이외에는 그 하나님이 선물인 걸 뭐 하나님이 아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참 선물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누리고 계시고. 근데 선교사님이 유학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랬는데 참 뭐 많은 유학생들이 다 가시밭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네. 힘든 유학생 시절을 겪었을 거라 짐작은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래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놓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만큼 지쳐가지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요즘 조금 그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불안감이었어요. 두려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능력으로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터널의 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과제가 나오면 과제를 하는 것이 힘든 것보다는 내가 과연 마감 시간까지 이거를 맞춰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오고 두려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주인이 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마무리 져야 되는데 내 능력은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최후의 목표가 성공이었고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좀 더 자유롭게 평안하게 마무리했을 거고요. 실은 과제를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유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유학에 대한 열망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실 때 너 아예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막 들어가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계 단계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기다리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무렵 제가 유학을 원했고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저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실 때 유학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학문의 길을 통해서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붙잡고 좀 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미국도 좋고 영국도 좋겠다? 영국이 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유학을 못 가게 말리셨어요. 한 1년이란 세월 동안 제가 유학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면서 왜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막으실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돌아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중동사를 해보지 않겠니? 새로운 영역인데 그걸 한다면 유학하는 게 참 좋겠다.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오신 다음에 생각이 바뀌셨어요. 중동사를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분야를 한다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제가 받았던 말씀이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뭔가가 있군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석사까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석사까지 신학을 하셨는데 박사과정은 뭐 화학으로 가야 거기에 견주어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예, 화학으로 가라. 저는 언어도 안 돼 있고 배경도 없는데 화학으로 그 미국 대학 어플라이 할 때 받아 주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힘들고 제 목표가 성공에 맞춰져 있을 때 고비고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논문 자격 시험 때 독일어 패스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느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다른 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독일어 시험을 별도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어 시험은 가장 쉬운 시험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오산이었습니다. 빽빽한 두 페이지 되는 독일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2시간 동안에 번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받아서 풀어보는데 저는 한 페이지 반 이상 번역할 수가 없었고요. 번역한 것도 정말 맞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고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출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절망감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떨어지면 제 시험이 있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제 시험을 보면 아마 제가 학교를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요, 저는 짐 싸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십시오.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더니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아,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래 하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그러고 시험 보는 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 신약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서 신학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 우리 저 조직 신학도 아닌데 그게 나오다니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네. 어? 어?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직접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용을 다 일이야.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성경 구절이 다 아니까 다 이해되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전혀 문제없이 해석이 다 되죠. 이야. 첫 페이지가 그게 나왔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나머지 다음 페이지를 1시간 반 걸렸고요. 제가 신기해서 이상하다.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시험 문제에 왜 마틴 루터가 나와야 될까? 좀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알아봤더니 예. 해마다 시험을 출제하시던 현대 독일사 교수님이 6개월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분이 원래 이제 현대 쪽에서 출제를 하십니다. 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전공하시는 목사님께,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건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료를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없어요. 네. 주로 논문을 내는데, 아마 그분이 시험 출제하는 걸 까먹고 있다가, 막판에 급하니까 이제 아무데나 뽑아서 한 장 이렇게 그 복사해서 세크리터리한테 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네. 공을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네,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과 약속을 그렇지.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돌아보건대 그분 서부에 빽빽하게 꽂혀있을 책 중에 그 유일한 한 페이지 그걸 하나님이 골라놓으셨던 거죠. 아까 그 많은 해야 될 과제 앞에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교통사고로도 당해서 눕고 싶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참 아픔이 있었고 네. 실망감이 있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불안감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불안이 그야말로 평안으로 네. 바뀌었다. 그렇죠. 그 체험이 너무 정말 귀하게 들려오는데요. 네. 그러면 누구나 다 용기 있는 사람도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불안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큰 소리 치는 건 객기라고 그러고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네. 그걸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네. 하나님이 주인이 됐을 때 우리 목표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열망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그것을 따라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면서도 그렇지.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할 때 떠오르는 그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들 실은 그 사람들이 저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살지 하나님 쪽을 보지 않거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할 때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네. 없죠. 그런데 그렇게 네. 세상적으로도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전적 이야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혹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내려놓음의 과정이었죠.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네.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유학 생활이라는 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저희 가정이 썼어야 될 돈이 대강 얼마일까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화로 4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4억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저희 양가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저희 통장에 항상 잔고가 100불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조지 밀러처럼 그 이하로 내려가긴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0으로는 안 내려가게 하셨지만 한 100불 그 선에서 뭔가 미리 큰 돈이 들어오면
아, 나갈 곳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도 예상 못한 돈을 써야 될 곳이 생겨가지고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비하셨구나 알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놓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께서 또 좋은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떤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공부한 과정도 참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 집사람은 공부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그냥 가정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런 단어가 당신 분야에 있어요? 물어봤을 때 집사람이 그 옛날에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할 수 없었던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몽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로 나가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학문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그 영양학으로 박사과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도와줍니다. 그 준비할 게 많거든요.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에세이 자료 내가 다 줄게요. 뭐 사방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막 찾아오고요. 또 집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었던 게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 아내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에 교수로 또 들어가게 돼서 그분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고요. 뭐 길이 하나씩 열려서 제가 볼 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아주 뭐랄까 그 교수님이 봤을 때 탐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되는 과정에서도요. 막판까지 보통 그 합격 통지서가 와야 될 시점이 한 달 정도가 늦어졌는데도 답이 오지 않아서 그곳에 전화해봤더니 지금 너무 그 결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을 만나고 교수님을 만나고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서 여보 나 만약 이 학교에서 떨어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 고백하고 나서 3일 있다가 답이 왔는데 그 3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이렇게 딱 프로세스해서 그게 그 우편 배송되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보통 이틀에서 3일 걸립니다. 우편이.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소명이라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죠.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러면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러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물리신 분이시군요. 두 네 분 다 안팎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신 분들이에요. 대개 보면은 쓰일 때 어느 한 분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길 인도해 주시는 그 세밀한 과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두 네 분이 함께 다 그렇게 됐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에 앞서 몽골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학을 하시고 이제 전공 과목도 좀 바꿔야 되고 막 이러면서 또 이 몽골까지 가게 되는 거는
계속해서 본인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힘들게 공부를 해놓고 네.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네. 어쨌든 선교사로 갔단 말이죠. 네. 그 결정적 계기는 뭐냐? 글쎄요. 아마 그렇게 힘들면서 내 안에 있던 소망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보다 좋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항복한 거죠. 제가 아무리 이 길에서 매어 달려도 그렇게 해서 제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그 끝을 보았을 때는 과연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보람된 것일까? 혹시 그렇게 내게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참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잠시 미국에 가 있지 않을래? 그러면 저는 확 털어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실은 이상하게 책을 내고 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몽골 선교하면 이용규 선교사를 생각해요. 겨우 2년밖에 안 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게 이것저것이 붙습니다. 사역의 영역이 막 커져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인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커가고 있는 그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네가 뭔가를 내가 너의 뭔가를 빼앗고 싶어가 아니라 야 내가 정말 더 좋은 계획이 있거든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너를 껴주지 않을까? 좀 너를 불러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하나님 껴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네. 주변에서는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네. 청량리 남아있게 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나는 평안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속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두지를 않고 가장 가까이 사모님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아깝게 공부한 거 왜 묻히느냐 이런 소리 분명히 들었을 법한데요. 예. 어떠셨어요? 그런데 많이들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냐. 고민을 예상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은 그런데 네, 주변에서. 주변에서도 결국 저희 어머니에게도 한번 고비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다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거나 권면하실 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자녀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배영이 콩팥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됐고요. 그게 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무렵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초점이 어머니에게 맞춰지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도저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매형은 매형대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어머니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어머니께서 자
자식들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이게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어머니의 영광이 섞여 있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잡고 있던 것은 나중에 불시험 받을 텐데 그때 불시험 중에 지푸라기와 같아서 다 타버립니다. 어머니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우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잡고 있는 영역들이 놓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도 듣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긴 알겠는데 사실은 방송이나 설교나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는 데리고 가는데 완전하게 데려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께 네. 의지를 거기서도 그 대답이신가요? 성령님. 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때 부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갖고 계시는 완전한 계획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커버리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죠. 제가 간증 가운데 이야기한 것들은요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저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영역까지는 나아가지 못해요. 그 부분이 안 될 때 우리는 반쪽 자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나머지 반쪽은 사단에게 빼앗긴 채로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주님 뒤를 쫓아가는 삶. 네. 아 사실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삶이기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그렇죠. 혼자 지고 가면 힘들지만 그렇죠. 예. 남들이 볼 때 힘들다 그러지 사실은 편안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네. 행복하고요. 네. 그 몽골 얘기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몽골 얘기. 예. 예. 저는 몽골 국제대학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몽골 국제대학은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의 후원을 한국의 교회나 개인 후원을 통해서 시작된 학교고요. 이제 4년 돼서 학생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몽골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각종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들이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목표가 전 학생의 40%를 외국 학생을 받자.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와 내몽골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되 거기서 크리스찬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을 접해 듣고 하나의 기술과 영어를 습득해서 그 현지에 가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우게 하자라는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행정일을 맡으면서 이제 리더십 포지션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렛교회라고 하는 오병여 선교회에서 개척한 작은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영역 가운데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은 나와 같이 오는 거다.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다. 내가 너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같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너는 내 안에서 누리고 부르짖어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참
남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변혁. 정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그런 어떤 비전. 이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하루하루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 몽골 사역을 하시면서. 몽골 사역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앞으로의 내가 설계하는 미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 계획이 뭐지? 미래에 뭐를 원하지? 딱 생각했는데 답이 그거였습니다. 아,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올해 저의 모습이 훨씬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작년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장 열어주시진 않고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사실 저는요. 예.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는 되게 지금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근데 실제적인 삶이 제 기도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기도와 같지 않은 제 삶의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혹시 그 선교사님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덧붙여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거리감이 있죠.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괜히 썼다라고 하는 후회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바빠지고요. 요구가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제 삶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고요. 또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안에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독이 흘러가면 어떡하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울 수는 있는데 저는 소외될 수 있거든요. 공허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옛날 거룩했던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의 그 바둥거리고 어려운 모습, 내 안에 뒤틀어지고 속상한 그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달콤함, 칭찬 가운데 폭 빠져 사는 그 모습,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얼마나 망가지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단다.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달라지고요. 좀 더 이렇게 순전함을 찾고요. 그러는 거죠. 매일 씻으시는군요. 매일은 못하지만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참. 물론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뭐 이렇게 유학을 다니셨지만 우리 또 선교사님한테 몽골도 하나의 유학지가 아닌가. 예. 네. 그런 배움이 그렇습니다. 있고.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요. 저 하나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변화를 기다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 홀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하겠다고 먼저 뛰어든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런데 이들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열망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순수와 또 그렇게 맑음을 보존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네. 아, 참 귀한 우리 주님의 아들을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계속 그 맑은 물로 우리 유목민들에게 생수를 네. 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CBS의 모든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누구나 다 불안이 있기 마련이고 네.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변해서 저렇게 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된 것은 저분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확인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그건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 계획하심에 그 순종하는 한 아,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는 너무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